안녕하세요. 저는 상실과 애도, 죽음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서고은 작가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약간 징그럽고 추한 것들에서 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진짜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해온 것들이 모두 다 죽음에 대한 작업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제가 좀 약간 주류가 아닌 좀 비주류의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다들 좀 연약한 존재, 그리고 뭐 사이에 걸쳐져 있거나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애도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재난으로 인한 어떤 파국의 불안을 마주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단테 신곡에서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을 현대적인 지옥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삶에 있어서 죽음은 같이 가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음에 집착을 하면서 작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면 제대로 죽음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어떤 시체 부패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눈 어떤 사상도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불화의 부상도라는 형식을 빌어왔어요. 그런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고독사의 흔적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을 해왔었어요. 되게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은 되게 녹록지 않았었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 과정에 아기를 이제 되게 어렵게 낳게 됐어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그때 제 인생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18년 동안 이 어두운 주제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반짝이는 생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365일 마주하고 있다 보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에 대한 작업은 생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이제는 생애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의 죽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예요. 진짜 십몇 년 동안 죽음에 대한 작업을 해왔는데도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들이라던가 정말 어떤 전쟁과 재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너무 많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나는 이걸 알았을까?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왔음에도 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했지? 그래서 제가 생에 대한 작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작업을 안 하면 정말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버려지는 태아나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존재를 정말 위로하고 애도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지금 이 갤러리 박영에 이어지는 저의 이제 죽음에 대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육아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가 아는 지인 큐레이터님께서 여기를 꼭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사실은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잘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업 갤러리에서 그다지 이렇게 원하는 작업이 아닐 것이다라는 저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대표님과 면접을 보면서 이제 제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깊숙이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런 노력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공모 지원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이곳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